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종곤이고요. FRM 수업에 제가 거의 한뭐 60%를 제가 강의를 많이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FRM은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뭐 설명을 드리는 게 아까 앞부분에 아까 안희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겠고요. 저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뭐를 공부할 건지 뭐 이런 것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뭐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데직네이션을 갖다 언제 받는 거냐, 예를 들어서 실무 경력을 갖다 충족해야만이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우려하는 걸 보고 굉장히 리디큘러스한 거다, 우스꽝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이 공부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학생으로서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업에서 FRM을 내가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FRM 자격증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RM 패스했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FRM 패스한 걸로 끝인데, 자격증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런 거는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FRM이라는 게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의료 시술을 할수 있는 뭐 라이선스 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서티피케이션, 이런 인증서입니다. 인증. 그러니까 뭐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는 그런 뭐 퀄리파이된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인정해 주는 거일 뿐이지, 이걸 들고 내가 무슨 영업행위를 하건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업도 이 FRM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채용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 실제로 데직네이션을 언제 받는 거냐, 실무 경력을 나중에 있는 채워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학생 입장에서는 뭐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취업할 때도 전혀 그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생으로서 만약에 취업과 관련해서 FRM을 하나의 무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럼 실무 경력을 다 충족합니까? 어차피 충족 못 하잖아요. 그 조건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전혀 뭐 실무 경력에 따라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고요. 거기다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또 FRM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요,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당연히 서티피케이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언제 이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는요, 진짜 리덤던트한 겁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시간을 쓰는 거죠. 뭐 고민할 필요 없겠고요. 공부해야 될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RM 시험이 레벨 1과 레벨 2로 이렇게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바뀌면서, 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는요, 이제 시험이 확실하게 이렇게 segregation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1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대신에 레벨 2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게 되면, 뭐, 풀 리그잼을 했던 때와 다를 바 없이, 원, 투를 갖다 가중 해보게 되면, 거의 난이도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아마, 원, 투로 나눈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좀, 기존에 그 테스트하지 못했던, 문제가 옛날에는 140문제였는데, 지금은 문항수가 늘었으니까, 좀 이거 광범위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가프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험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뭐, 가프가 돈을 많이 벌건 안 벌건 우리는 관계없는 거고요. 우리는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게 문제니까, 실제로 이 시험이 얼마나 도전적이냐, 이게 더 우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벨 1 시험이, 글쎄요, 뭐, 작년에 한50% 이상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벨 1과 관련된, 파트 1과 관련된 시험은, 제 생각이란 말이죠. 이게 아주 건방진 생각이지만, 적어도 이 코스피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파트 1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참석을 했다,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합격률을 갖다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것도 파트 1이거든요. 파트 1이니까 가능합니다. 파트 2를 그런 식으로 90% 합격한다면 그거 진짜 뭐그 뻥입니다. 뻥.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적어도 파트 1 정도는 90% 이상의 합격률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그것도 참석하는 사람이 한했습니다. 그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는 어떤 각오로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이 거의 임박할 때쯤 되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FRM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좀참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진짜 수학이나 통계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학과 통계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과 통계학을 푸는데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좀 신기합니다. 와서 앉아 계신 분들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말하니까, 아, 이거 정말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통계도 되게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영어는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미국 시험이니까, 한국말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는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어라는 게 아주 챌린지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수학과 통계적 지식이 많이 요구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꽤될 연륜이 되셨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말해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에 내가 봤던 그때 묻은 그 고등학교 때의 수학책을 한번 잠깐 보세요. 중학교 때의 수학책을 잠깐 보시든지 보시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지금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의 지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고 영역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EFRM 시험도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에 수학이나 통계적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그게 잘안 된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 감내를 하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컨셉이 계속해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반복되다 보면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때는요 한번 머릿속에서 뻥 뚫리는 게 와요. 뻥 뚫리는 거. 그렇게 되면 그 뒤부터는요 대단히 쉬워집니다. 일종의 이제 관조를 할수 있게 된 거죠. 보면 내용들을 갖다가 보면은 위에서 딱 내려다볼 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는 끌고 가겠습니다. 레벨 2까지 가는 동안에, 파트 2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수학이나 통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과목도 보게 되면 퀀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퀀트 이런 거 나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나 통계 이런 게 나오면 통계 통짜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영어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좌절을 하고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뭐 레벨 1에서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시험장에 내일 간다, 오늘까지 파이널 리뷰를 다 들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분은요 거의 90% 이상 합격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레벨 1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렇게 자신을 하고요. 레벨 2는 그렇게 자신 못하겠어요. 레벨 2는 좀 난이도가 꽤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챌린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쨌든 레벨 2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강사가 먼저 여러분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매달리게 되면요 강사도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 나오게 되면 말이죠 강사가 전화해서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끝까지 계시면 돼요. 어떤 혹시 그 FRM 시험을 치시던 분들이 그 게시판에 후기 올려놓은 것들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코스피 게시판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이제 뭐이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후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옛날에 영화 제목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학원에 다니면서 FRM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내가 대학교 4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그래서 이 시험의 이 내용 컨텐츠 내용들이 보게 되면 말이죠. 대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다 아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통계적인 것과 재무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이 FRM 시험 전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본인도 모르게 참 많은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시험의 합격 여부를 떠나서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본인들은 느끼시게 됩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뭐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수준을 보게 되면 그 성장하는 속도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최초에는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진짜 이 그런 맛 수준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모르나 하는 질문 같은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질문의 난이도가 조금씩 있잖아요. 세련되지고 높아집니다. 같이 눈높이가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포기 안 하시면 돼요. 끝까지 따라오시게 되면 강사가 먼저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끝까지 있잖아요. 여기 시험장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금융기관에서, 저도 금융기관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 20년 근무를 했네요. 마지막에 저는 한 7년 동안 리스크 관리 팀장을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팀장을 하면서 이제 제 부하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들이. 해외의 회사에서 MBA 유학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회사에서 니한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달라. 그런 걸 원한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한 1년 동안에 버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있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 퍼센트 자기 연봉을 갖다 투자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5천만 원 중에서 너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있는 돈이 1년에 얼마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빼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100만 원이나 투자하냐? 그랬더니 100만 원도 투자 안 합니다. 책한 권 안 사보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이 네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는데 회사가 너한테 투자하려고 해달라고 말하면 그건 도둑놈 심부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투자할 줄 알아야만이 회사가 너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믿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사가 너한테 투자하겠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 편승해서 강사들이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못 믿고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희망이란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사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걸 한번 볼까요? 이거 조그만 이 시간표가 있는데요. 시간표. 시간표에 보시면 FRM 파트 1 플러스 2 원속 과정 1, 일정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가는 아주 그냥 뭐 롱 저니입니다. 아주 뭐 긴 장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중간에 뭐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볼까요? 자, 4월 10일에 보니까 Quantitative Analysis라는 계량 분석이란 걸 하잖아요. 이 계량 분석은 전부 내용이 전부 다 확률 통계입니다. Statistics 통계 이야기예요. 그니까 뭐, 분포를 난 잘 모른다. 정규분포까지는 대충 뭐 그런 분포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나한테 무리야. 이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 통계에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 장벽을 갖다 잘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도대체가 나는 뭐, 평균까지는 이해됐어. 하지만 표준 편차가 이해가 안 돼. 표준 편차까지는 좋았어요. 공분상과 상관계수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점점점 가다 보고 가가지고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깊어집니다. 하이퍼스티스 테스팅이라는 뭐 가설 검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정말 못하겠어.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게 되면 퀀트에서 일단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비싼 돈 수강료 내고서는 이제 뭐 한번 들어보고 이제 안 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justification 합니다. 합리화 시키는 거죠. 바빠서 뭐라든지 건강이 안 좋아서라든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평생 못해요. 문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통과해 오는 겁니다. 무조건 뚫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이 통과해 오는 과정 중에 내가 every detail 모든 걸 다 이해했다 절대로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수업 듣는 것 중에서 50%밖에 못 건졌다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FRM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통계와 관련된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 뒤에 가게 되면 비슷한 컨셉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반복되어 나오다 보게 되면 과거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숙성도가 높아지게 돼요. 숙성도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보게 되면요, 그때는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처음에 통계 시간에 통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지만 그 뒤에 이어서 뭐 마켓 리스크나 또는 크레딧 리스크 계속 강의를 해가는 과정 중에 각각의 강사님들이 각각의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의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 통계적 컨셉들을 갖다가 재설명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컨셉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있잖아요, 그 자기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통계에서 포기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진입이잖아요. 요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과목이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초라는 이야기인데요. Risk Management의 기초. 혹시 여기서 경영학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경영학 들으시는 분. 경영학과. 정말 신기한 거죠. 많은 분 중에 세 분밖에 경영학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들려고 하면은 누군가 뭐 지명당할까 봐 그러지만 전혀 지명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경영학과 수업 들으신 분이거나 전공하신 분.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자, 이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파이낸스를 공부하는데요. 그 파이낸스에 보게 되면 뭐 CAPM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권시장선, 자본시장선,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리 마코피츠의 뭐 효율적 시장가설, 뭐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일종의 상당히 theoretical인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공부하겠습니다.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에요. 그래서 재무관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과목은 쉽다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인 투자나 집합 투자와 같은 국내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과목은 정말 쉽다라고 해서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 자, 그렇게 쉬운 과목이니까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맞아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통계에서 한 문제 정도는 틀려주고요. 나머지 파운데이션에서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있잖아요. 너무 답이 뻔한 거예요. 틀릴 일이 없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좀 그런 걸뭐 느끼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valuation and risk model 이런 게 있습니다. fixed income 이런 게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까요? financial market and product라고 해서 derivative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권형의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형의 상품이 있습니다. 증권형의 상품으로 잘 알고 있는 게뭐 있습니까?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상품 중에 증권형으로 존재하는 상품. 주식이요. 주식이 유가증권이죠. 채권이요. 마찬가지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주식과 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증권형의 상품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형의 상품도 있습니다. 계약형의 금융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금이요, 예금. 예금은 계약형이죠. 우리가 보면 은행에 돈을 갖다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 똑같은 거죠. 그건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인슈어런스,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이런 거 드셨습니까? 전부 다 계약형의 금융상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생상품도 계약형의 금융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밸류에이션 하는 게 픽스드 인컴, 채권하고요. 유가증권 중에서는 채권하고, 그 다음에 계약형의 상품에서는요, 디리버티브 파생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제일 많은 거예요. 주식, 스탁 밸류에이션 빠졌습니다. FRM 시험 공부하는 동안은 스탁 밸류에이션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FRM에서 스탁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랜덤한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게 진짜 이게 리얼 밸류 맞는 거냐, 펀더멘털 밸류를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는요, FRM에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CFA가 합니다. 그죠? CFA. CFA 수업에서 주가가 적정 가치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는 CFA가 하는 거죠. FRM에서 주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어디로 튈까,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갖다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변동성은 얼마나 커지게 될까,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에 대한 본질적 가치 평가 이런 거는요, 하지 않습니다. FRM에서. 하지만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합니다. 왜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냐면 채권의 가격이란 거는 결국 이자율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스타캐스틱하게 움직이게 되면 본드 프라이스,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갖다 우리는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채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를 공부하는데, 디리버티브는 아주 심도 있게 아주 깊이 공부합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마 CFA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FRM에서 디리버티브는 CFA를 친다면 말이죠. CFA 레벨 1, 2, 3가 있잖아요. CFA 레벨 1, 2, 3에도 디리버티브 파생상품에 대한 그 과목이 있습니다. FRM에서는 CFA 레벨 1, 2, 3에 해당되는 디리버티브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FRM 디리버티브에서. 근데 보면은 횟수가 몇회 정도 돼 있어요? 대충 한뭐 8번째나 9번 이렇게 할 겁니다. 많아야 한 7번, 8번 할 텐데. 지금 보면 뭐한 7번, 디리버티브 7번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횟수로 보면은요, 7회차까지 디리버티브를 갖다가 디리버티브의 컨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리버티브에 대한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디리버티브를 이용한 헤지 전략 이런 거 쭉 다 공부해야 되는데 7회차 동안에 그거 다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챌린지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아마 보강이 한두 번 정도는 따라올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보강을 한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9번 하는 거잖아요. 9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CFA 레벨 1에서 디리버티브가 4회차에 합니다. 4회차. 그 다음에 CFA 레벨 2에서 디리버티브가 7번 합니다. 합치면 몇 번입니까? 모두 11번이잖아요. 그죠? 레벨 1, 2까지 벌써 11번입니다. 근데 레벨 1에서 레벨 2까지 가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11번을 CFA 레벨 2까지 가면서 파생상품 공부를 합니다. 레벨 3에서 4번 내지 5번을 하거든요. 그 합치면 모두 몇 번이에요? 한 16번 하잖아요. 그 16번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한 2번 정도는 보강을 합니다. 전체로 보면 한 18번 정도를 갖다 이제 그 디리버티브 과목을 갖다 레벨 1, 2, 3를 갖다 다 꿰뚫어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2년 반 동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FRM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7번 정도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한 번에 이제는 쪼르륵 몰아서 다 해버리잖아요.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챌린지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개런티하지만 디리버티브를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말이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맞아,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공부하다 보게 되면 정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통계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대단히 짜증이 나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통계는 되게 싫어하는데. 하지만 디리버티브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디리버티브 공부하다 보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매일매일이 흥미진진해요. 안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파생상품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 파생상품은 여기 나오는 디리버티브는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스크 매주먼트고요. 리스크를 측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리스크 측정하는 거는 뭐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밸류 리스크 뭐 이런 걸 갖고 다 이제 할 거고요. 뭐 베타 듀레이션, 뭐 컨벡시티 이런 거, 뭐 감마 뭐 이런 거 쭉 갖고 할 거고 그거 말고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요. 전부 다 디리버티브입니다.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갖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보라 하게 되면 헤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헤지 전략을 뎁다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일종의 무술의 고수가 이런저런 병장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이 디리버티브는요, 자기가 필요한 디리버티브를 마음대로 자기가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백그라운드 이론적 공부를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통계에서 좀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 하는 동안은 좀 한숨 쉬었다가 한숨 돌리면서 있잖아요. 그죠? 괜찮을 것 같다 이랬다가 Derivative로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가 봐. 왜 이렇게 나는 사고가 이렇게 굳어 있는 거지? 잘 되질 않아. 사실은 뭐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Derivative만큼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Fixed Income보다는 Derivative가 훨씬 쉽습니다. 최고로 어려운 거는 스탁이 최고로 어려워요. 주식이 제일 어렵고. 디리버티브는 딱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내가 원리를 딱 깨닫게 되면 디리버티브는요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금방 다 잡을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순간이 딱 와요. 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Valuation and Risk Model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Value Risk라는 거, Bar라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되겠고요. Bar 1, Bar 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 6월쯤 하게 되겠네요. 그때 가게 되면. 이 밸류 리스크를 하면서 이 밸류 리스크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얼마만큼 폭락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계산해보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강력한 측정치예요. 이 밸류 리스크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막 들어옵니다. 통계와 관련된 컨셉들도 들어오겠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뭐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일종의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 앞에 공부했던 것들이 전부 다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밸류 리스크를 공부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밸류에이션 앤 리스크 모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공부할 때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공부합니다.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잖아요. 신용 위험이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내가 뭔가에 투자했다. 신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부도 가능성.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용 위험을 공부할 때는 부도율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상대방의 부도율, 부도 확률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다음에 만약에 부도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손실액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거냐? 그런 거요. 그리고 예상하는 손실을 벗어나서 더 많이 깨진다면 얼마만큼 최대한 깨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신용 위험을 갖다 실제로 계량화 시켜보는 거죠.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지, 신용 위험에. 뭐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요? 그것 중에서? 상대방의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 두 번째요. 만약에 부도가 나서 깨진다면 얼마까지 손실이 나타나게 될까? 그건 기대 손실. 그리고 기대 손실을 벗어나가지고 더 많이 꺼진다면 예상하지 못할끔 더 많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깨진다면 어디까지 깨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어느 게 제일 재미있겠어요? 남들은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다. 그 중에 뭐가 있겠어요? 부도 확률에 대한 추정입니다. 부도 확률 추정. 그 상대방의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갖다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부도 확률 추정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공부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아주 브라이트합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재미도 있을 거예요. Hopefully, 재미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대충 이제 레벨 1과 관련된, 파트 1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끝입니다. 사실은 파트 1에서 아까 부도 확률의 추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파트 1의 주제는 아닙니다. 파트 1은 그냥 부도 확률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도 확률 하에서 잃을 수 있는 손실액은 얼마일까? 아주 베이직한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파트 1에서는 뭐 틀릴 게 사실은 없는 거죠. 부도 확률 이미 주었으니까. 파트 2를 가게 되면 이제 부도 확률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7월 달을 넘어갔어요. 7월 달. 7월 달을 보니까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7월 달에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파생 상품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주제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value 리스크 중에서도 좀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레벨 1에서 다루지 않는 조금 약간 고차원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그 고차원적인 주제들을 갖다가 레벨 2, 파트 2에서는요, 이제 하겠습니다. 마켓 리스크 쪽에서.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이때야말로 이제 뭐 사실은 파트 1에서의 크레딧 리스크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잽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크레딧 리스크가 뭘까 하는 거잽 한번 날리는 거고요. 파트 2로 가게 되면 크레딧 리스크의 본격적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이런 거다는 걸 갖다 그때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이 과목들 중에 우리가 지금 과목들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가 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100% 노력을 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내가 그걸 회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퀀트에 100% 노력을 하잖아요. 100% 노력을 투입을 합니다. 회수할 수 있는 거한70% 회수할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게한70% 정도는 맞출 수 있다. 100% 노력을 하게 되면 디리버티브를 100% 노력하잖아요. 한60% 맞출 수 있습니다. 디리버티브 한 고수쯤 된다면 한80%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고수 다르면 한100% 맞추겠지 보면은. 근데 100% 맞추게 되면 힘들어. 잘 되지도 않아요, 사실 보면은. 그 틀리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밸류의 리스크 100% 노력 투입했다. 100% 노력하게 되면 한80% 맞춥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는요, 100% 투입했다면요, 진짜 씬시하게 100% 투입하게 되면 90%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는 전략 과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는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 공부할 때는 부도율이 추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냐 이런 거, 그다음에 신용 파생 상품, 그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해지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신용 파생 상품이 있고 그걸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에 관또이 중요하게 그이그이 듣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2007년 2월 달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들어오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위기와 더불어서 CDO라든지 또는 뭐 ABS라든지 MBS와 같은 그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의 과정과 그 증권화의 과정에 들어있는 모럴 해즈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화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갖다 조금 깊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넘어가면, 자, 크레딧 리스크까지는 좀 그래서 할 만해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레딧 리스크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나옵니다.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말이죠. 상당히 워디해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좀 퀀터테이티브하게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게좀 익숙하지 않아. 나는 그게 좀 약하고, 오히려 말로 하는 건난 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English라는 겁니다. 영어고요. 영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용어가 말이죠. 날씨 좋다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시험에서요? 아닙니다. 그죠? 어떤 말 나오겠어요? 굉장히 financial jargon. 그 분야에서 속하는 이쯤 jargon들이 두루룩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operation risk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필드에서, financial field, risk management 필드에서 쓰는 이제는 practice.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법규나 제도 이런 것들이 항상 시험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operation risk의 범주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operation risk는요, bright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용이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감을 잡기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operation risk 하면서 감을 잘못 잡는다,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좀 이게 나름대로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오퍼레이션 리스크 할 때는. 자,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정리인데요. 리스크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로 연기금이나 헤지 펀드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헤지 펀드의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성과 측정, 어떤 식으로 그이 성과를 트레이드들의 성과를 측정하면 되는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제가 쭈루룩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끝이고, 마지막으로 커런트 이슈가 있는데, 커런트 이슈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에 등장한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커런트 이슈인데, 그래서 현안 이슈인데요. 현안 이슈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벤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어떤 레슨, 어떤 거니, 레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current issue는 말이죠.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뭐 그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냥 따라가시면 뭐 어렵지 않게 그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힘이 들죠? 다 공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구나.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다라고 하면요.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신문을 보면 얼마만큼 이해하십니까? 경제신문 보십니까? 예, 경제신문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운 거지, 사실은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 말이 보니까. 근데, 공부를 하시고 나면요, 경제신문을 보셔가지고 잘 이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웬만큼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얻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조금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 실전적인 이야기들 좀 가미가 되면 정말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내가 프랙티컬하게 쓸모 있는 그런 지식들 내가 가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1년이란 기간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투자, 거의 1년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할만하다는 거예요. 투자할만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걸 투자하지 않고 과연 뭘 할까? 뭐 하게 되면요. 다른 거 탁 할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FRM 시험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전문가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전문가라는 거는 머니마켓의 승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니마켓에서 돈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융의 전문가잖아요. 돈 잃으려고 자선사업 하려고 금융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금융의 전문가가 되려면 필요한 지식 역량들이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눈이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재무제표 하나도 읽을 줄 모른다. 그럼 무슨 금융의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의 전문가가 되려면 일단은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더 좋은 거는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줄 있는 사람은 재무제표에 숨어 있는 히든 스토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다.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넘버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거를 일종의 자격증으로 보면 말이죠. CPA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거기다가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밑에 숨겨져 있는 이거 일종의 재무제표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이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이런 것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폭발력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구조가 얼마만큼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까?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요,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저가 하는 일들이죠.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뭔가를 좀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재무제표의 영속성이요, 영속성. 이와 같은 캐시플로우가 이 기업에 계속해서 올까? 이런 것도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추정하려고 하게 되면 이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코어 컴피턴스는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래 재무제표의 추정, 이런 것들을 쭉 해봐야 되는데, 경제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들은 CFA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다 할 줄 있으면 말이죠. 그러면, 진짜 뭔가를 갖다가 좀 많이 꿰뚫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FRM에서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FRM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른 길로 가기 위한 일종의 스프링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영할 때 보게 되면 점프할 때 스프링보드를 탁 튀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RM이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는 이유가, FRM에서 공부하는 것들은요, 퀀트 공부하잖아요. 통계 공부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아주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통계 공부합니다. 거기다가 디리버티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디리버티브를 갖다가 아주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럼 채권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공부를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FA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퀀트 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퀀트와 관련된 걸 갖다가 FRM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CFA를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다른 걸로 뻗어나갈 때에도 좋은 일종의 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FRM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다른 자격증에 혹시나 도전하실 때 보면요, 상당히 좀 쉽게 별 큰 저항감 없이 다른 데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시는 거에. 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 가지 이야기합시다. 저기 합격률 이런 건 앞에 넣은 거 보시고요. 그 노란 책에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2부 FRM 시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시험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FRM 시험의 구성 봅시다. 거기 표 3에 보니까 시험의 구성이 있고요. 그 구성에 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해서 시험은 멀티플 초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는 뭐 객관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거죠. 몰라도 찍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문항수로 보면은 파트 1이 100문항, 그 다음 파트 2가 80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게 70문항, 70문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나누기 전에는 그렇게 140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늘어나서 문항수가 늘어서 180문항으로 40문항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쉬워지지 않아요. 파트 1은 쉬울 것 같아요. 파트 1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파트 2는요 어려울 거예요. 자, 각각 4시간씩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5월달하고 11월달하고 두 번 시험을 본다. 뭐, 이 풀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레이트로 들으시겠다는 분은 11월달까지 뭐 시험장을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시험하는 일정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다 생략합니다. 그냥 그 보셔서 다 됩니다. 시험 과목 및 시험 주제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23페이지에 밑에 패러그랩 한번 볼까요? FRM 시험 과목 및 주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랩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FRM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각종 법규 및 리얼월드 인바이러먼트를 고려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현존하는 금융자격증 시험 중에요. 국내 시험과 국외 시험을 다 통틀어서 현존하는 금융자격증 시험 중에 실제로 프랙티컬한 실무에 가장 근접해 있는 시험은요, FRM입니다. 그 굉장히 실무적인 그런 컨셉을 되게 많이 요구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실무적인 이런, 이 감각,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랩에 새롭게 시험이 변경된 이후에 파트 1의 경우 실무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를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데 기본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이제 이 모자람이 없는데 말이죠. 옛날에 중학교 때 캔나투투 용법이 생각이 나네. 아무리 몸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국내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접근하시게 되면 그런 분 저도 몇 분 봤습니다. 몇 분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로 접근하시게 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외울게요. 중요한 거 찍어주세요. 외울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외워야 될 것들 말해주세요. 외울게요. 미국 시험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놉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미국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미국 시험이니까 뭘, 시험은 물어보겠습니까, 일단은? 한국어 아니고 영어로 볼 겁니다. 그죠? 영어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요, 한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한 문제도 없다. 그런 식으로 문제 내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국내 시험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국내 시험 자격증을 강의한 게 몇 개 있는데요. 여기 국내 시험은 보면은 쪽집게처럼 이런 게 필요한 쪽집게 이야기가 좀 가능합니다.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외우세요 하면 그 되는 거죠. 하지만 FRM 시험은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단순히 외웁니다 라고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FRM은 공식을 보고 공식이 말하는 걸 갖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공식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지 공식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도대체 뭔지 그런 걸 갖다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거. 그게 나한테 체화가 돼야 됩니다, 체화. 그래야만이 그걸 갖다 문제화 시켰을 때 내가 얼마든지 응용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M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마치 쪽집게처럼 찍어준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거짓말쟁입니다. 미국 시험은 그런 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래서 항상 기본 원리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고, 아마 FRM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마 만 가지의 지식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즉, 만 개에 되는 지식을 공부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모래알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만 개의 지식을 갖다가 손에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거죠, 모래알들을. 자, 이건 나 시험장에 갈 때 이 모래알들을 갖다 쥔 거 만 개의 지식을 갖다 들고서는 시험장을 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줄줄줄 흐르는 거죠, 이제 줄줄줄. 모래알들이. 만 개의 모래를 집었는데 말이에요. 줄줄줄 흐릅니다. 시험장에 가서 딱 펼쳐보니까 한 10개도 안 남은 거예요. 10개도 안 남은 것 같고 시험 치게 되면 시험 합격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메일은 올 겁니다. 카페에서 이메일이 올 텐데요. We regret to inform you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러면서 올 거예요. 나중에 레터가 옵니다.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레터에서는요. 다른 거 뒤에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첫 글자만 보면 됩니다. 첫 글자가 C로 시작하면 합격이고요. V로 시작되면 틀렸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주세요. 그죠? Congratulations 하게 되면 있잖아요. C로 딱 시작되는 건 합격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W로 시작되잖아요. 그 We regret to inform you.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되었으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는 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시험장에 갈 때는 우리는 그 만 개의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히시브 한 겁니다. 응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만 개의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꿰뚫어야 됩니다. 꿰뚫어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걸 꿰뚫리지 않으니까 만 개의 지식이 낱 개의 지식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게 되면 전부 다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FRM 시험이나 미국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낱 개의 지식을 갖다가 개개적으로 테스트하는 문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이거 문제 있다? 나만 풀 수 있겠습니까? 에브리바디 다 풉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 걸 내가 외웠다고 해봤자. 그래서 옆으로 꿰뚫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시험 공부를 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챌린지 할 겁니다. 옛날에 이거 배웠잖아요. 옛날에 이런 개념하고 갔잖아요. 무슨 과목에서 이거 하셨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계속해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계속 네트워킹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가야만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하나 단절된 지식 가지고 가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없습니다. 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요. 자, 넘어갑시다. 시험 과목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29페이지에 보면 과목별 출제 비중이 있고요. 그 출제 비중 파트 1, 파트 2 나눠져 있습니다.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와 있고요. 거기서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 이거 20% 레벨 1에 차지하고 있는데 20%에서 틀린 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Quantitative Analysis 근데 통계거든요. 통계는 좀 계량적인 접근이 대단히 많아서 전부 다 계산하고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한 두 문제 틀려주자 이거죠, 그냥. 그 다음, financial market and product 나와 있는데, 이거 derivative와 관련된 이야기들,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파생상품 아까 그 보니까 100%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70%밖에 못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몇 문제 틀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 valuation risk model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credit risk 중에서는 아주 쉬운, 아주 잼 날리는 정도의 수준의 이런 지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공부하게 되면 파트 1은요, 제가 굉장히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시면 파트 1은 저는 진짜 90%까지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중간에 안 놓으시는 분들은 말할 수 없어요. 보면 중간에 안 놓으신 분들 꼭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파트 2로 가게 되면 마켓 리스크 매주먼트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난이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바에서는 고차원적인 좀 이런 이야기들, 밸류 리스크와 관련된 고차원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파생상품 중에서도 약간 좀 어려운 컨셉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고요.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본격적이죠. 이게부터는 이제 크레딧은 실제로 레벨 2에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것은 이제 레벨 2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워디하면서도 브라이트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했습니다. 시간 대단히 많이 잡아먹고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베스먼트가 있는데 이건 뭐 헤지 펀드 테크닉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뭐 레벨 2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합격률 밑에 나왔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FRM 이거전과 관련된 이제 리딩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요. 리딩. 자, 거기서 이 책은 꼭 사서 보십니다. 몇 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책은 꼭 사서 보셔야 돼요. 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24페이지에 그 밑에 24가 아니고 3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4페이지에 밑에 보니까 Readings for Foundations of Risk Management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음영 처리된 거에 그 1번 보니까 필립 조리안의 밸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 책은 꼭 사서 보세요. 책은. 이 책은 지금 제 3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드 에디션까지 나와 있는데요. 밸류 리스크 이 책은 그렇게 뭐 분량이 많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두껍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 쭉 써놨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통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필립 조리안의 밸류 리스크 책을 보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가는 일종의 스텝핑 스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컨셉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 다 내가 웬만큼 다 봤다라고 싶으면요. 그럼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큰 틀이 대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어서 보면 쉽습니다. 물론 그 하다 보게 되면 그 책이라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책은 말로만 되어 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수식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수식이 어렵다 하면 그냥 과감히 스킵하세요.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책이 있는데 쭉 넘어가세요. 거기 35페이지에 보면 Readings for Quantitative Analysis에서 10번 존 헐 교수가 쓴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라는 게 있습니다. 7판까지 나와 있거든요.
방금 말했던 밸류의 리스크 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존 헐 교수가 쓴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 책은요 반드시 사서 봅니다. 특히나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꼭 하나만 사면 뭘 사야 되나요? 물어보면요 존 헐 교수가 책 삽니다. 이 존 헐 교수 책이 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 베개처럼 베고 잔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꼭 있어야 되는 책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그 되게 두껍게 있잖아요. 그죠? 좀 책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책은 되게 글자도 되게 작게 해가지고 진짜 그것보다는 노안이 오게 돼 있는데 요즘 책은 보니까 되게 책이 커요. 글자체도 크게 돼 있어가지고 보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분량이 좀 늘어난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뭐 이 책은 꼭 사서 봅니다. 돈 아끼지 말고 사서 보세요. 책 좋아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존 헐 교수가 프레피스 서문에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된 거냐면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수학적인 컨셉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스메리카라는 것들이 이런 것 별로 이쪽에 전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넘기게 되면 욕이 나옵니다. 이제. 아니 뭐 누구 놀리는 거냐 이런 거죠. 자기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어렵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되게 쉽게 써놨어요. 수학적 컨셉도 되게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필립 조리아니스 존 헐 교수가 쓴 책, 이 책이 말이죠. 거의 챕터의 한 90%가 이 사람이 쓴 챕터의 한 90%가 FRM 시험 범위에 들어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갖다 내가 도통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걸 갖다 FRM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웬만큼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꼭 사서 보셔야 돼요. 별로 안 비싸거든요. 사서 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추천할 만한 책이 마땅치가 않아요.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거는 그냥 스웨트 노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토픽 주제들을 갖다가 모자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사볼 필요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켓 리스크와 관련된 거는 밸류 리스크하고 아까 말했던 존 헐 교수 책 그 두 권이면 거의 끝이 납니다. 거의 90% 이상이 커버가 돼요. 하지만 크레딧 리스크는 책을 사서 본다면 여러 책을 사서 봐야 돼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크레딧 리스크는 그냥 스웨트 노트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확장을 해야 되는 컨셉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쭉 다 넘어가세요. 그 뒤에 공부해야 될 것들 쭉 나와 있는데. 반드시 무슨 책 사보라고 했어요? 존 헐 교수님 책 사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꼭 사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RM 수험 전략이 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교육기관 활용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47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합격에 필요한 영어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수준이요.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면 될까? 이거죠.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면 될까? 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공부를 하고 많이 온 사람한테.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파이낸스와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거기서 와서 이제 좀 통역을 해봐라고 했더니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말은 아주 네이티브들이라면 진짜 잘합니다. 잘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파이낸스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일종의 컨퍼런스가 있어서, 컨퍼런스에 통역을 좀 해라. 네가 와서. 했더니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쓰는 있잖아요. 그죠? 이 영어에는 이 파이낸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내보해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게 되면요. 좋은 점은 있어요. 금방 있잖아요. 그죠? 금방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무슨 소설책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 이거죠. 전부 다 파이낸셜 필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쓰이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 파이낸셜 자금들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만 한 사람들이 책 보고 스웨트 노트 드립다 보면서 공부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스웨트 노트에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 다 시험 문제에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끝까지 보시는, 시험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스웨트 노트는 적어도 한 두 번 이상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스웨트 노트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트 노트만 이렇게 열심히 보시더라도 뭐 영어와 관련돼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 노트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 선택은 뭘 하면 되는 거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까 48페이지 원리 중심의 그런 이 학습 태도를 분명히 가지라고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험 대책이 있는데 수험 대책 쭉 말 중에 보면 저기 오른쪽 끝에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리.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마지막 점 찍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독해 능력 공부해야 된다. 독해 능력을 갖다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시험장에 시간 관리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이것도 실제 수험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죠.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 보세요. 50페이지. 자, 그 6번에 확실한 자기 관리, 계획 수립과 스터디 그룹의 활용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서는 이제 뭐 그 이야기하고 끝내죠. 스터디 그룹이요. 스터디 그룹. 스터디 그룹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거는 이 FRM 시험은 말이죠. 저는 어떤 때는 화가 나는 적이 있어요. 그 FRM 시험을 치시겠다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FRM 시험 한 석 달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FRM 시험을 석 달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뭐 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대다수 FRM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FRM은 1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해도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근데 석 달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굉장히 있잖아요. 쪽지게처럼 찍으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 시험은 절대로 그런 시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공부하는 동안에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 끝까지 가기는 썩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할 동안에 스터디 그룹을 해야 됩니다. 스터디 그룹을 하고요.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스터디 그룹을. 제가 스터디 그룹 공부와 관련해서는 항상 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터디 그룹 공부하실 때는요. 공부하실 때는 한 5명 정도로 한 팀을 짜잖아요. 한 팀을 짜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수업에 참여하다 보게 되면 누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옆에 봐집니다. 대충 제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 됩니다. 스터디를 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의 스터디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블랙숄저 머튼의 옵션 프라이싱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블랙숄저 머튼 옵션 프라이싱 공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같이 해보도록 하자. 배운 내용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와가지고 모르는 것으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스터디는요, 100이면 100 실패입니다. 그런 스터디는 하나만한 스터디. 스터디는 그렇게, 스터디 그룹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스터디 그룹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나와야 돼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블랙숄저 머튼 옵션 프라이싱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마치 강사가 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똑같이 설명합니다. 쭉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놓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다 이해하고, 분명히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퍼펙트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하다 보면 막힙니다. 뭐가 안 나오는 거죠. 뭐 벅벅거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였지? 자, 그거는요, 자기가 가르치면서 모르는 걸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 볼 때에 내가 뭘 모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스터디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놓으셔가지고, 스터디 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이 챕터에서 말하고 하자면 이런 거다. 써머리 쭉 하고요. 그걸 갖다 쭉, 하나로 쭉 깨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 설명을 갖다 머릿속에 깨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면요. 전체 과정이 머릿속에 나중에 전부 다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요. 순서를 정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섯 명 중에 오늘은 누가 할 차례고, 다음번 누가 할 차례고, 순번 정하면 안 됩니다. 순번 정하면요. 자기 순번에 대하면 안 나옵니다. 예. 공부 안 했다 이거죠. 공부 안 했으니까 가서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질 않고 다섯 명 중에 랜덤하게 했잖아요.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오늘 누가 걸렸다면 이제 그 사람이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전부 다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내가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꼭 그런 스타일의 그룹들이 몇 그룹이 남습니다. 보면요. 다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대부분 다 있잖아요. 한 조로 보면 알아요. 그 조가 대부분 한 명이 합격하면 그 조는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 이 조 활동을 스터디 그룹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썩 쉽지 않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진짜 브라이트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갖다 머릿속에 혼자 다 정리해서 차곡차곡 집어넣는다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로도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서 시간 관리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스터디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나가야 스터디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복습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스터디 가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성공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히 제가 권고 드립니다만 반드시 스터디 그룹 하세요. 그리고 아마 코스피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스터디 그룹 조를 짤 거예요. 나중에 스터디 그룹 멤버들 조 짤 겁니다. 그래서 조 짜게 되면 거기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 조원 중에 누구 한 명이 탈락을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는 탈락합니다. 탈락하게 되면 시험장에는 반드시 그 사람 끌고 갑니다. 꼭 끌고 가야 돼요. 시험 합격하는 그 카트라인이라고, 카트라인이 상위 5%가 취득한 점수의 75%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보다 밑에 있는 분포가 있잖아요. 쫙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봐서 어리버리하고 좀 빠질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꼭 시험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아 공부가 안 해서 이번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 치는 그날만은 내 조언을 위해서 살신승인합니다. 그냥 시험장에 가주는 거죠. 가가지고 시험 한번 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갖다 밑으로 확 떨어뜨려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시고 스터디 그룹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 뭐 활용하란 말 나와 있는데요. 뭐 온라인으로 이것도 이제 과정이 계속 오프라인 수업하는 게 다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믿지 마세요. 저도 제가 제 강의하는 걸 온라인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탤런트도 아니지만 모니터링 하다 보면 제 강의 듣다가 제가 줍니다. 아 정말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듣다 보게 되면 강의하는 걸 듣다 보면 그리고 말도 됐다시 빨라요. 그 듣다 보면 되게 짜증이 나고 이러는데 그 오프라인에 와서 좋은 점은요 아이컨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강사들하고 아이컨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분위기 그에 따라서 내가 이해도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기도 하고요. 아이컨택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뭔가 최면에 걸리듯이 자기들 막 이해가 되고 이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그냥 모니터로만 딱 보잖아요. 모니터로 보게 되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모니터에다 아무리 아이컨택 해보세요. 강사는 자기 눈 안 쳐다본다고. 그래서 이 몰입이 되는 정도가 확실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수업을 들으시고 온라인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이 마약과 같아서 한번 온라인에 의존을 하고 오프라인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진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안 나오다 보게 되면 나중에 온라인도 안 듣게 돼요. 자꾸 밀리거든요. 온라인이 자꾸 밀리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스터디 활동 잘 하겠습니까? 스터디 활동 잘 안 합니다. 스터디 활동 잘 안 하니까 있잖아요. 보면은 점점 중간에 가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돈만 날렸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포기하게 됩니다. 온라인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출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스터디 멤버들끼리는요. 출석했는지 아닌지 계속 체크하면서 있잖아요. 같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강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먼저 포기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자기 돈을 내고서 자기가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하고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도록 당 강사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까?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